상면 원흥리 행복마을관리소가 9월 7일 문을 열고 지역 내 일자리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공헌 및 마을 공동체성 회복에 나섰습니다. 경기도와 가평군은 농촌마을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마을 내 생활 밀착형 문제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행복마을관리소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. 원흥리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는 주야간 10명 이내의 마을 지킴이와 사무원이 근무를 하면서 마을 청소, 방범 방역 활동, 집수리 봉사 등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공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이를 위해서 경기도와 가평군이 약 3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마을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. 앞으로 저희가 뭐 많은 할 일들이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, 그다음에 취약계층 간단한 집수리, 그리고 마을 정화 순찰 활동을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좀 할 생각입니다. 행복관리소가 주민들한테 사랑받는 그런 관리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앞으로 본 사업이 가평군이 마을 공동체를 되살리기 위해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아람마을 만들기 사업과 연계된다면 가평군 마을 만들기 사업은 한층 더 발전하고 지속가능한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데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 원흥리 행복마을관리소 화이팅! 지역 주민의 크고 작은 불편 사항을 해결할 원흥리 행복마을관리소가 개소되었는데요. 마을 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